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들 디키입니다. 오늘은 왜 저번에 힘들어요? 그,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저번에 그 편집될 줄 알았거든요. 아, DK입니다. DK입니다. 그거 편집될 줄 아셨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오케이. 그 괜찮았는데 왜 계속 하시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앉았는데요. 아쿠아 대담 3편이죠? 네. 예, 저번 2편에서 예고한 대로 하지 말까 하다가 진짜. 아, 맞아요. 예,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생각해서 이제 3편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3편 주제는 뭐냐면요. 2편에서 예고한 대로 정액을 마셔야 임신이 되는, 수정이 되는, 네, 수정이 되는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 예, 아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어요. 아, 믿어요. 예, 네, 믿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보통 물고기 어떻게 번식해요? 그냥 이렇게 슉 나오죠. 네? 이렇게 슉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말고 아니면 뭐 수정이,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이게 수정하는 장면. 그냥 제가 자 쉽게 얘기해서 네. 구피 어떻게 번식해요? 이렇게 빵빵하게 있다가 번식하죠. 배가 빵빵하게 있다가. 제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네요. 네. 구피를 보면 네. 수컷이 아무것도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네. 첨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정액을 계속 넣어요. 그럼 암컷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네. 그 알이 준비가 되면 몸속에서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게 난태생이 그렇게 하고. 네.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 한번 저희가 구라미가 네. 이렇게 막 꽉 조이는 거 봤잖아요. 네. 그건 뭐죠? 그때는? 그때 수정 단계인가 아니면 산란하고 있는 중인가? 수정 단계죠. 암컷은 수컷이 암컷 몸을 짜서 네. 알을 뿜게 만들면 그 동시에 수정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알이 위로 뜨죠. 아~ 구라미도. 오케이. 네, 그렇게 또 산란 방식이 있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알이 떨어지면 다시 위로 갔다 놔요. 베타랑 구라미는 똑같습니다. 아, 네. 베타랑 구라미랑. 그리고 네. 뭐 네. 일반 시클리더죠. 알을 낳는 친구들은 아까 구피 같은 난태생은 수컷이 정액을 준다 그랬잖아요. 몸속으로 계속 넣어주는데 네. 시클리드, 일반 시클리드들은 네. 암컷이 알을 이렇게 어딘가에 붙이면 수컷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알을 하죠. 어디 어느 공간에? 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거 같이 한번 네. 보세요. 페스티부스인데요. 저희 집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뭐 이건 수컷이 수정하는 장면이고요. 아, 나무에 지금 유목에 이렇게 붙여놨어. 다 알이에요. 네, 그렇죠. 밑에 암컷이 있고 네. 수컷이 수정 중이죠. 네. 네. 요럴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애들의 수정률이 높아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둘이 두 마리가? 아니요, 아니요. 알이. 알이 점착력이 있어서 안 떨어져요. 아. 네.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합사어가 있는 어항에서는 수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툭툭 치니까 뭐 먹기도 하고. 아니, 먹기도 하고. 네, 합사하니까. 합사하다 보면 다른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아니에요? 툭툭 치기보다는 네. 경계를 계속 해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수컷이 경계하고 수컷이 수정할 때 암컷이 네. 경계를 하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다 보면 수컷이 가끔씩 수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 그럼 무정란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산란할 때도 사람이 계속 어항을 치거나 와 신기하다 이러면 다 계속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저희 집 애들이 그러는데 네. 시클리드과 알로 산란한 애들의 특징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까 구라미는 특이 케이스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마시는 그 어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믿죠? 안 믿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사실은 보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입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이거 입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제가 전 과정을 봤다 그랬잖아요. 수컷이 수정을 하면 T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종이 바로 코리 돌았습니다. 코리 돌았어. 코리 돌았어. 코리 돌았어 말고요. 네. 코리 돌았어요. 안 하신다면서요? 뭐요? 이거 드립. 드립은 쳐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T 포지션이라고 해서 T 네. T 모양이 되는데 수컷이 이렇게 있으면 암컷이 이렇게 수컷이 몸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정액이 나온 곳이 있으면 암컷이 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암컷 그 빨아들인과 동시에 알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암컷 팬에서. 아. 자, 사진을 보시죠. 아, 빨아들인과 동시에? 네. 오. 신기하더라고요. 예. 보시면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정확하게 T 포지션이에요. T 모양. 아. 딱 지금 무슨 개념이 딱 바로 되시죠? 예.
이렇게 하면 작은 애가 수컷이고요. 예. 큰 애가 암컷이거든요. 예. 얘는 페퍼드 콜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산란을 하고요. 계속돼서 하죠. 이게 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암컷이 이렇게 해서 알을 받으면 예. 어디 또 붙이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뭉치나 이런 거 쓰시는데 예. 뭐 번식이 주 목적인 분들은 많이 그걸 모으기 위해서 실뭉치를 쓰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번식이 주 목적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연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이 여기 모여 있죠. 암컷 지느러미가 조개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알이 뚜루룩 떨어져요. 이게 그대로 정액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그쵸? 예.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쉽죠. 이건 이제 암컷이 알을 붙이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예. 이런데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예. 이 암컷이 뭐 알을 붙일 때 네. 어디에 붙이는지는 없네. 그냥 랜덤이에요. 자기가 붙이기 편한 곳. 그냥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 안전해서. 네. 이렇게 있고요. 보세요. 완전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예. 보시면 알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아. 그럼 이제 알을 붙이면 고기들은 그 알을 지킨다. 아, 코리도라스는 또 안 지켜요. 아, 코리도라스는 또 안 지키고 식란을 합니다. 자기네 거 자기가 또 먹어요. 아. 그래서 빨리 분리를 해줘야 돼요. 아. 이제 좀 생각나는 좀 궁금한 게 그런 게 어디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친간을 많이 살리려면.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뗄 때 뭘로 떼요? 보통 카드로 떼기도 하는데. 카드? 예. 네. 아. 부모 개체를 옮기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냥. 네. 아. 산란이 끝난 부모 개체를 옮기는 게 가장 좋고 양어장에서도 그렇고 대형 양어장에서 코리 전용 양어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들을 옮기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을 옮긴다. 그럼 예를 들어 알을 옮기는 방법은 거의 안 하겠네요. 거의. 알을 옮기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칸이 이렇게 뭐 산란상을 해놓고 코리들이 그 틈에 이렇게 많이 붙이니까 그 만약에 뭐 이건 플라스틱 칸이잖아요. 뭐 유리바 이렇게 예, 유리바가 예. 아니 이렇게 예. 있으면 예. 그 유리바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부모를 옮기기가 예. 좀 그런 상황이네요. 되도록이면 부모를 옮기는 게 편하겠네요. 엄청 편하죠. 괜히 터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어떤 얘네가 왜 이렇게 번식을 할까? 아까 그런 애들도 많고 암수 갔다 나란히 가는 애들도 있고 정액을 몸속에 넣는 애들 구피 같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코리잖아요. 코리니까 이제 습성이 제가 아는 습성은 이제 땅 밑바닥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다니는 게 코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성 때문에 이렇게 빠는 게 아닌가.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네. 저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네.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코리가 다 다르게 살지만 코리가 혹시 물살이 조금 있는 데서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수류가 좀 강하고 센 지역에 있으면 그게 쉽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붙이는 속도보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연 지역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예,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 그 바로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아, 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정답 몰라요. 몰라요. 아무 모르는데 그런 아시는 습성,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런 습성을 네. 발견해냈기 때문에 자 3차 아쿠아 대담 정액을 마셔야 수정이 되는 물고기 코리도라스 알아봤는데요. 4차도 또 있죠? 나 있어요. 네, 4차 아쿠아 대담은 어떤 주제죠? 또 말도 안 되는 또 주제가 아닙니다. 네. 4차 아쿠아 대담은. 네. 물고기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 물고기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거는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네요. 아 그래요? 네. 물고기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제일 좀 약간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네요. 네. 물고기 가격은 어떻게? 예, 물고기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아쿠아다담에서 또 찾아뵙게 될 텐데요. 예, 마무리 전에 저희가 하나 뭐 한번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요. 뭘 얘기하려고요? 혹시 한번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산생물 국경 검역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국경 검역? 예. 몰라요. 그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아쿠아프로 같은 그런 수입처에서 검역을 하잖아요. 네. 예, 그 검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DK님은? 검역을 하는 이유? 예.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어떤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차수별로 그 번식된 애들이 들어올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하면 들어와서 폐쇄가 될 수 있고 예. 그게 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 예방하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역하시는 분 네. 검역하시는 분들이 수산생물 검역사라는 분인데 나중에 추후 저희가 인터뷰도 할 텐데 역시 저는 믿을만 합니다.
이거를 알지 몰랐는데 DK가 말해준 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물들은 분명히 질병이 갖고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 생태계의 그런 질병을 예방하고자 꼭 수산 생물 검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역사분들을 통해서 검역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도 하고 우리나라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검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있어요? 네, 과태료 1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면? 네, 아무나 이렇게 검역을 하면.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아는 지식으로 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상에서도 분명히 검역사분들을 통해서 검역을 해서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이 영상 이후 이 링크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검역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한번 뭐 인터뷰를 해보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차 아쿠아 대담 정액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셔야 마신과 동시에 수정이 돼서 이렇게 알을 붙이는 코리도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차 아쿠아 대담에서도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스나 안녕. 박수 한번 하셔야죠. 예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